아 그거 저 우체국 이거 어사정거 될 일이 아니래라는 게 그게. 아 나야 그 읍내 간게 난양으로 게 택배도 붙이고 등기도 붙이고 주마는 아 우리 동네 할망들은 동네 우체국 거시민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저 우리 노인 회원들이 다 경고로나 나가 그거를 읍사무소로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니나게. 어? 나 김명부 너 김명부 모르나? 젊은 게 할망보다 발 넓은 여보세요. 너 그걸 왜 우체국에 안고랑 읍사무소에 곤냐고? 너 이제 새로 왔고 너 몇 급이야 너? 5급이라? 행시 있더래. 아이고. 아이고 축하임수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행시부터. 아이고. 나 우체국 때문에 전화하고 나 이제 보내보자. 아이고 곧보슨 삼촌아. 왜 이게? 아니 무사경 날도 더운데 그저 그 읍사무소는 전화해가네 그쪽 외제 겸 수가게. 아니 외제 끼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아니 들은 거나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우체국 어서 주는 걸 무사 읍사무소에다가 전화해가네 그쪽 햄수가. 난 그동안 평생 살먹 모든 민원을 읍사무소에 고르니까 쫙쫙 다 해결이 되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지. 그게 목소리 크나 모수한 건긴 거죠. 앞으로나 건거지 맙석게. 아니 경혜도게.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모당을 나가 전달하는 거. 이게 시민운동이네 시민운동. 정당한 시민운동. 어? 나도 요번이 그 신문에서 봤신 뒤 지금 뭐 조천 우체국하고 협재 우체국을 없애켜놓은 한 이 명구삼층 견한 나선 거라. 그럼. 이 나도 이번에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만 억수다. 이 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는 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보다. 옛날만이 이용도 자라나는 그 우체국 없애고 그대 인력하고 예산을 다른 데에 집중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라. 너 말 잘 골랐다. 막 멋진 말 담기는데.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구조조정 1순위로 치면 출연자 중에 너가 1순위. 난 출연료를 깎읍시다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경쟁력 무서워 무서워. 아니 출연자 출연자 경쟁력으로 어떤 나도 경 왜입니까? 납세게 개도게 나도 왜요? 개도게 고치 댕기 사주게. 자 근데 너 말도 일리가 있다마는 이제 세상 모든 만사가 이 시장과 자본이 할 수 없는 이 공공의 영역이라는 게 이신디 그동안 이 작은 우체국들이 이 공공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 이 말이야. 그럼 너 만약에 어서 좀 너게면 어른들 저 택배 모양 너가 다 붙여줄래? 아니 나 하면 되지. 그 박스 하나에 5,000원씩 받았네. 아이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네. 다경아 나이 멀어보난 자이 모양 고치 못하고 헌데 골겨 돌아자. 아이고 헌데 골겨 말자. 요라대 여기. 아이고 요라대. 요라대. 야 감정실었어? 내 요번에 유수 안 봤나? 양 한림 집배원이 양 밭에서 검질면은 할망 쓰러진 거 발견하였냐? 어, 맞아, 나 그냥 빨리 신령한 목숨을 살렸대 냄새게 이게. 야 만약에 그 시간에 집배원이 그 집에 안 가시면 할머니도 살리지 못할 뻔하지 않을까 이게. 그건 아냥 그 할머니 구조해준 그 집배원 양 막 칭찬해줘야 되나게. 얘기. 그래서 나가 또 이 타이밍에. 뭔가 이런 게 나 불쑥 튀어나오면 바로 전화 연결하냐 이게. 아이고 오늘도. 이게 이제 이제 사람들이 설문지 할 만큼 발 넓을 때 지금 막. 야 그보다 더 넓어 더 넓어 더 넓어. 나 근데 오늘 진짜 오늘은 전화 연결 정말 잘해주셔. 나 막 칭찬해주고 싶다. 그 주인공이 오늘. 아이 젊어 37밖에 아이고 전분하게 그저 집배원으로 일러는 강용훈 집배원이라. 아이 우리 집 쪼꼬띠 우리 집 쪼꼬띠. 걘 지금 나가 전화 딱 연결해놔서. 여보세요. 아, 예. 아이고 우리 저 강용훈 집배원.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금도 막 저 배달하는 중 아니? 예, 아 지금 배달 끝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야. 목소리가 착해 보여. 계란 오늘도 저 호루조물한 그 뒤에 집집마다 다 돌아댕겨. 예. 오늘도 집집마다 배달 아이고, 열심히 아이고.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더운데 속았어. 속았기에서. 더운데 고생했습니다예. 아이고 들은 거나 정말 감동이우다예. 겨우에 그 저 수원이 할머니예요. 그때 그조 당시에 그때 상황을 조조시 골라줄 수 있을까? 아 그날 제가 예. 저 그날따라 정기고지서가 저희가 배달하는 날이거든요. 정기고지서가 많이 와가지고 정기고지서 배달하러 그 집 할머니 집에 안에 정기고지서를 갖다 주는데 근데 할머니가 밭에 이게 누워 계시는 거라 아이고야. 네, 날씨도 더운데 할머니가 밭에 누워 계시는 이거 할머니 누워 밭에 누워 계실 할머니가 아닌디 행운에 편지는 마당 마루에 놓고 할머니들 달려갔죠, 다시. 네, 할머니 의식 먼저 확인하고, 괜찮으냐 물어봐서 바로 119에 전화했죠, 다시. 생명. 진짜 그 골든 타임이 중요한 뒤에 정말 좋은 일 했수다게. 고맙수다에. 거의 이제 전화 하나 바로 구급대가 오고.
예, 네, 구급대 오고 네. 할머니 그 물도 먹이고 해보면 그날이 네. 좀 많이 더웠지 마시니? 예. 그날 온도가 한뭐 40도 정도 됐나 뭔게? 네, 온도잖아요. 할머니 온도 체크하신 뒤 40도 넘어가고. 와, 이거 완전 위험했던 상황인게. 예, 네. 네. 따님 그 다음 날 따님도 우체국 찾아 막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이고야, 초청장 받아서 기억이. 아이고. 네. 할머니도 막 오래 누워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늦게 발견했으면 진짜 큰일 뻔해가지고. 아이고, 그러게. 야, 이런 양 코로나 상황이고 더운 네네. 날이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어디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찾아오는 유일한 손님이 집배원 아니까. 네, 맞죠. 저희가 일일이 다 방문 드리고 하니까. 이저 지금 그 담당하는 구역은 그냥 한림 어느 쪽일까? 한림 수원이하고 대림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수원하고 네. 대림. 그 어르신들 자주 만나다 보면 에피소드도 좀 많을 거 닮아요. 에피소드나 뭐 저희가 배달하다 보면은 요새 네. 날씨도 덥고 하니까 네.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주세요. 네, 네 고생하라고. 네. 또 그런 거 하고 하면은 네.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긍심도 느끼고 하거든요. 가다 보면 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더운데 고생한 수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힘이 나거든요. 음료수 준 거 말고 뭐 이게 무시고 네. 누가 저 밭을 이전해 줬다거나 뭐 이런 거는 예? 그런 건 없죠. 고마워. 네. 고맙던 저 밥도 주고 해주면 좋겠만. 삼촌이 좀 줍소, 삼촌이. 아무래도 그 작은 지역에 집배원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집배원 고유의 업무 말고도 아마 처리할 것이 많을 것 알마에 거기 가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네네. 이 방에 전기도 안 됨수다 아이고 수도도 안 됨수다 아이고 이번에 무사히 고지서에 전화세가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하나 다 물어봄직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또 네. 저희가 만약에 고지서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네. 못 내는 것도 저희가 대신 강대해주고 네 대신 해드릴 때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 바로 이 집배원들인데 아까 우리가 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 그저 이 작은 우체국들은 이제 앞으로 없앨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집배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독거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가지고 또 저희 집배원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안 다니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지 배달하면서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무슨 일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니까 그게 저희 집배원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역 농어촌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또 저희 우체국이 그 편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업무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게 또 협재 이런 지역에서 한림까지 오려고 하면 또 할머니들은 이제 걸어오고 거기에는 택시도 잘 없고 버스도 잘 없는데 오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지역 농어촌 지역은 없애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사회망의 그 소통의 창구로 우리 네.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아유 어서정은 안 됐구나. 목소리도 선하고 선하고 착하다는 느낌이 맞다. 그 저 장갱 가수가 네네. 아 결혼하고 애기는. 애기는 셋입니다. 아이고. 애국자. 호루에자 700통, 800통 막 바쁜데 이게 이거 졸릴 건 다 졸리에 신기해. 진정한 애국자요. 저거 이 아이들 아빠로서 참 아빠로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아무튼 네.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저 아내 되시는 분도 이런 남편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저 자랑스러울 거라게 이번에 저 우리 아내하고 가족들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얘기. 점수 땄어, 점수 따.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건강이 제일 우선. 그렇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유, 기왕 붙주는 거죠. 예. 아내한테 점수도 좀 딸게요. 맞아, 맞아. 아내한테 한마디 해보세요. 거꾸로 없어. 네. 저희 아내 윤미래 아내 저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 사랑한다 윤민혜. 아이고 마지막에 너무 잘했어. 잘했어. 에이, 완전.
저는 맹삼치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애에 월급 좀 올려주는 거라죠. 아, 이건 저 우체국 국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저 소속이 우정사업본부이라. 네. 아, 나가 저 내일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하여튼 저 이 더미에도 저 건강 조심하고 하여튼 이런 마을의 구석 다니면서 우리 행정이 못하는 일들, 우리 또 사회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고맙다고 우리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